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12월 13일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발칙한 제목이라고 할까요? 너희들은, 민주주의 준비되었는가? 과연 너희들은 민주주의 할 만한 준비를 하였는가? 하는 그런 주제로 얘기를 좀 드리려고. 오늘 12월 13일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시계를 뒤로 돌려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큰그 하나의 분위기입니다. 분위기가 되어서 여러 번의 그 바퀴가 구르게 되죠. 제일 먼저 그 바퀴를 굴렸던 것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가 소위 국민국가를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바퀴를 돌리고, 그 미국의 바퀴를 돌렸던데 가담했던 게 프랑스인데, 프랑스가 미국을 지원하느라고 재정위기에 빠지고, 그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3부회의를 소집했고, 세금을 더 높이려고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국민의회라는 걸 만들어서 저항을 하고, 찍어 누르고 반발하고,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으로 혁명이 터지고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아주 모순적입니다만의 인물을 통해서 소위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 민주주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던, 그야말로 진보적 방법으로 천천히 진화적 방법으로 추구해왔던 영국은 예외입니다. 영국은 예외입니다. 물론 영국도 피를 흘리는 많은 경우들이 있었습니다만, 영국은 놀랍게도 진화적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그야말로 전진 일보 후퇴의 진화적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정착을 시켜온 위대한 국가죠. 저는 오히려 영국적 방법이야말로 참 우리가 배워야 할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만, 그뭐 배운다고 배워지면은 진화라고 얘기할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가 숨죽이고 있다가 19세기가 끝나고, 소위 20세기가 되어서 소위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나중에 미국이 민주주의 그 전쟁에 가담하기로 하면서 그 전쟁에는 대의가 필요하죠. 그 전쟁의 대의라고 선언했던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그 사라예보에서의 총성이 울리면서 소위 민족 국가들이 만들어지고, 민족 국가들의 의사결정 방법이 바로 민주주의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거나 끝나는 과정에서 소위 유럽의 중부 유럽, 동부 유럽, 그 러시아까지, 러시아 혁명이 이제 전쟁 중에 터져 나오게 되고, 1917년에 그래서 소위 민주주의로 전환 곧 공산주의로 가는 길을 열게 되는 급진적 노선들이 소련과 중부, 동부 유럽까지, 소위 이제 오히려 후진국들이 굉장히 급진적인 공산화 민주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말하자면 경제적 민주주의도 같이 달성하자고 하는 그런 소위, 그때 얘기되기로는 과학적 민주주의. 나중에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는 게다 증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폭력, 혼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도입이 되고, 또 일부 국가에서 다수의 국가로 확장되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온 거죠. 말하자면 다시 정리하면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서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중동부 유럽과 러시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차 세계대전의 물결이 치면서 식민지 국가들이 해방이 되고, 그 식민지 국가들이 새로운 민족의 깃발을 들고 네이션 스테이트를 만들면서, 그 네이션 스테이트의 의사결정 구조가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굉장히 생소한 제도가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1948년 5월 10일 날 역사적인 첫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기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신생독립 국가 중에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도가 민주주의를 하고 있고, 뭐 중국이 민주주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는 물론 선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내부의 계급 구조가 그대로 살아있는 정도니까, 온전한 형태의 민주주의라고 부르기는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남미가 문제입니다. 남미는 일찌감치 이제 그 이민들이 남미로 터져가면서 민주주의를 일찌감치 비교적 알게 되고, 민주주의 국가로 차례차례 이행해 갑니다만은, 이 남미에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말하자면 군사 독재를 거치게 되고, 군사 독재 이후에 바로 서구적 의미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포퓰리즘이 덮치게 되는 거죠. 그 민주주의는 곧 인민의 복지 수요가 폭발하고 나오는 소위 포퓰리즘으로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 민주주의는 곧 포퓰리즘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 포퓰리즘의 깃발을 들고 있던 국가 아르헨티나에 어제 밀레이라고 하는 신세대 지도자가 어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밀레이는 제가 그동안에 한 두어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은, 어제 취임하면서 바로 아르헨틴 페소화의 그 공식 교환 가격을 45%나 디스카운트 해버렸습니다. 45%를 디프리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만은, 평가 절하를 해버려서 말하자면 아르헨티나 전체의 국부의 가치를 그냥 팍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아마 이 조치를, 왜냐면 그만큼 국민들이 45%나 그야말로 허리를 잘라서 가난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밀라이로서는 눈물을 흘리는 정말 통환의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에게 뭔가 선물부터 먼저 못 주고, 45%의 평가절하라고 하는 고통감내라고 하는 고통의 영을 먼저 안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마 참 미라이 대통령은 그러지 않아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아마 글쎄요, 어제 좀 울었을 것 같습니다. 참 눈물의 45% 평가절하를 하면서 어제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퓰리즘을 한번 빠지면 정말 회복하기가 어려운 치명적인 함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하고 싶은 얘기는 아르헨티나 얘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얘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것은 며칠 남아 있습니다만, 2010년 12월 17일에 그 당시 우리 정부를 놀라게 하고 전 세계를 울리고 전 세계에 뜨거운 이 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조그만 사건이 터지죠. 그 튀니지라고 하는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의 후손이죠. 북아프리카 튀니지의 노점상인 무함마드 부아지지라고 하는 젊은 친구가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자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병원에 실려 갔다가, 그러나 결국에는 회복되지 못하고 1월 4일 날 해를 넘기고 죽는, 사망하는 사건이 생겨서, 그것을 기화로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일대 변화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진로로 보면 영국과 네덜란드 이런 소위 대협을 두고 마주보던 두 국가에서 시작된 민주주의라는 게 서부 유럽, 그 다음에 러시아를 포함한 중동부 유럽, 그리고 남미, 그리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2차 세계대전, 너희 하나씩 쭉 진행이 되어 오다가 드디어 아랍 국가로까지 번지는, 아랍의 민주화라고 하는, 이제는 그 민주화의 어떤 수레바퀴, 역사의 수레바퀴가 아랍으로 들어왔다. 밀고 들어간다는 아랍의 격변이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직도 아닙니다. 아프리카 어디에 또 남아 있습니다만은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걸치는 이 아랍의 민주화가 말하자면 뭐 자스민이 혁명이다 뭐다 하면서 굉장했죠. 그런데 말하자면 아랍의 민주화가 지금 벌써 13년 되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 아랍의 민주화는 정말 이 판도라의 상자를 연 거고 그동안 권위주의적으로 찍어 눌러왔던 내부적인 어떤 갈등, 국민들 간의 반목, 증오와 분노 이런 것들이 폭발하면서 민주주의는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를 조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쓰레기통. 온 그 당시에 아랍의 민주화라는 열풍을 불렀던 국가들은 지금 대부분의 국가가 전쟁 상태입니다. 내전. 아직 내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상태, 내전 상태로 모두 몰려가고 말았습니다. 중남미의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으로 가서 교통사고가 나서 엉망이 됐고 아프리카의 민주화라는 것은 아예 그냥 이거는 뭐 교통사고 정도가 아니고 전쟁으로 치달아 가서 온 내전이 나고 민족과 민족, 종족과 종족들 간의 치열한 전쟁 상태로 돌입하고 말았어요. 아프리카에서 그 당시 그 부아지지라는 젊은이가 그 분신 자살을 했던 그 나라가 튀니지입니다만은 튀니지는 다행히도 총선, 대선 이렇게 대선, 총선 뭐 총선, 대선 이렇게 해서 다섯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민주화를 했다 이렇게 다행히 민주화의 어떤 과정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만은 쿠데타가 나면서 깨끗하게 복귀되고 말았습니다. 쿠데타가 나고 군부가 정권을 잡고 그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또 사실상 내전적 상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리비아에도 민주화 열기가 터져서 1년 만에 가다피는 처형을 했습니다. 그 말하자면 시궁창으로 도망가는 가다피를 잡아가지고 뭐 그 기억 우리가 나잖아요. 그러나 가다피를 처형하는 과정에서 종족들 간에 분쟁들이 나면서 저자들과 우리가 대립하고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리비아의 평화는 없다 하고 종족들 간에 완전히 지금 내전이 터져서 엉망이 저 종족들마다 지금은 오히려 내가 카다피가 되겠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예멘은 리비아는 최악의 경우였고 예멘도 있습니다. 예멘은 최악보다도 조금 더 나쁜 경우입니다. 예멘은 합법정부가 무너지고 지금은 알카에다가 알카에다하고 IS하고 IS 이슬람 스테이트죠. 이슬람 스테이트하고 서로 주도권을 잡고 몇 차례 전쟁을 하고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인 그런 상황. 최악이 있고 최악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고 그 밑에 또 있습니다. 그게 시리아죠. 이거는 뭐 아예 화산 폭발의 용암 덩어리 지대에 얹혀 있습니다. 리비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전하느라고 죽고 도망가고 뭐 엉망이었습니다. 지금도 이탈리아 남부에는 그 리비아에서 탈출하는 또는 뭐 어느 이 나라 저 나라에서 탈출하는 난민들을 싣고 보트가
지금도 해안으로 도착하고 그 도착한 보트에는 뭐 40명, 50명의 시신만 발견되고 또는 어떤 때는 아무도 발견이 안 되는 다 이탈리아 어딘가 상륙해서 내륙으로 도망을 간 거죠. 뭐 엉망입니다. 지중해 전체가 피로 물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화산 폭발이라고 하는 시리아는 어떻게 됐느냐. 5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의 난민이 터졌다고 하는 지경입니다. 50만 명이 죽고 이 시리아 자체만으로는 뭐 400만 명이다, 500만 명의 난민이 터졌다 이렇게 지금도 끊임없이 난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까지 합치면 난민들이 뭐 그건 뭐 아랍의 봄 이후에 1000만 명이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삶의 현장에서 밀려나고 또 더 밀려날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이야, 민주주의라는 거 이거 무서운 겁니다. 민주주의 정말 무서운 겁니다. 알제리, 이집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 독재자들은 물러나고 민주주의가 온다고 하더니 바로 더한 혼란의 와중에 내전적 상태들이 모든 국가에서 터져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국가인데 민주주의를 하다 보니까 터지는 것은 내전밖에 없다. 전쟁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해서는 안 되는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거다. 아니 정규재 씨, 민주주의를 안 해서 해도 안 될 나라가 있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국가.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전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민주주의는 그 민주적 의사결정을 극대화했을 경우에 반드시 분쟁과 혼란에 직면하는 이거는 독약이든 성배 같은 거다. 정말 조심해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종의 폭탄 같은 거다. 시리아는 민주화의 지옥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지옥도라고 얘기하느냐. 시리아에서 어마어마한 400만, 500만이라고 하는 난민이 시리아에서만 해서 터지고 이 인구들이 전부 잘 사는 유럽으로 몰려가요. 중부 유럽, 동부 유럽에도 갑니다마는 독일, 프랑스, 뭐 스웨덴, 뭐 등 북구, 북유럽 국가,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영국으로 터져나가는. 뭐 튀니지에서부터 북아프리카 연안 국가들이 쭉 이집트까지 있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이 국가들이 그래도 독재 체제를 만들고 왕정이 만들어지고 쭉 합법적인 나름대로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다가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 알죠?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 영화가 나오기 이전 단계 같은 그런 거 종족주의적 원초적 분노와 증오, 적개심에 사로잡힌 종족들의 지배시대가 되었다. 총 만들면 무조건 자기도 군인이다. SNS로 무장하고 말도 못하고 전쟁을 중개하고 막 서방 언론들 또 알자지라 같은 온 언론들이 들어가서 부추기고 그래서 서구의 언론들은 오히려 이 전쟁의 중재자요 전쟁의 중매인이다 부를. 최근에는 이 시리아 난민 충격파가 결국에는 영국을 브렉시트로 만들어냈죠. 프랑스도 지금 골치 아픕니다. 소위 그 이주민들 때문에. 최근에는 뭐 신문에서 크게 났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 난민 이민 합쳐서 독일에 125만 명. 막 거대한 인구가 막 쏟아져 들어가는 프랑스에 75만 명. 스웨덴에 35만 명, 영국 25만 명,
등등인데 사실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는 영국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게 유럽 각국에 이렇게 시리아 난민 뭐 400만, 500만 터진 인구들이 전부 그리 몰려들어요. 스웨덴도 그렇습니다. 스웨덴 35만 명이 들어왔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35만 명이 스탁홀름 시내 시외에 그야말로 온 스웨덴의 범죄 집단을 만들어 놓고 네덜란드도 우경화되고 있고 이탈리아도 말하자면 소위 이제 언론용으로 극우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 그럼 이들은 뭐 하느냐? 이제 야 장벽 좀 쌓아라 못 들어오게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독일도 그 남부 지역에 장벽을 쌓는 문제로 굉장히 골치 아픕니다만은 장벽 쌓는 돈도 없는데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돈이 어디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를 할 수 없는 지역과 국가의 민주주의가 쏟아져 밀려 들어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우리는 목도하고 있는 거다. 참으로 목불인견이다. 눈 뜨고는 볼 수 없는 광경이 지금 13년째 남미에는 포퓰리즘으로 아랍의 봄은 지금 완전히 뭐 내전, 뭐 전쟁, 뭐 분열, 증오, 종족주의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독약이 사막의 작은 오아시스에 뿌려져 있는 그 물을 마시고 전부 민주주의 한다고 총부터 들고 나와서 전쟁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현 단계 아랍의 봄이 맡고 있는 결론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은 너무도 상투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은 대한민국에는 어쩌다가 가만히 보니까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모조리 범죄자들이 지금 지도자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권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전부 범죄자들입니다. 오늘도 송영길 씨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돈 봉투가 돌아가고 민주화의 공로자이잖아요. 송영길은 소위 386. 386의 부패 그동안 대한민국은 이 386들을 굉장히 대우를 잘했습니다. 민주화의 공로가 있다. 그래서 대우를 잘해줬는데 그 잘해주는 대우 위에 이 386들이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온 권력을 쥐고 농단을 하고 떠들고 무식한 정책을 마음대로 민주주의라고 온갖 무식은 다 폭로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드디어 돈까지 먹는 사건 벌어져서 깜방에 들락거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 뭐 야당의 지도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그 인품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까지도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도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대한민국을 끌고 갈 지력이나 지식이 저분에게 있기나 한 것인지 날만 새면 터져나오는 예? 그 영부인 전 참 영부인이라는 말이 시대착오적이라고 봅니다만 그 김건희 씨의 김건희 여사의 윤석열 본인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분이 민주주의를 담보하고 국민의 분열되고 찢어진 마음을 한 손에 한 가슴에 쌓아놓을 만큼 어떤 정도의 도덕적 포용력 국가에 대한 어떤 애정과 사랑, 자기 국민에 대한 애정 이런 게 있는 사람인가? 아니옵시다.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아프리카의 무슨 뭐 아랍의 봄이 지금 시리아라든가 리비아라든가 뭐 종족별로 내전이나 벌이는 이런 나라와는 물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무너지면서 온 사회의 문자들은 전부 정치를 한다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아. 백로야 가지 마라. 흑로 검은 새들, 흑로들이 놀고 있는 것에 혹시 그 검은 물이 튀지 않겠는가? 뭐 오히려 교양인들은 다 빠지고 극성맞은 양쪽 다 극성맞은 지지자들이 차고 앉아가지고 정치를 마구마구 부패시키고 있는 뭐 유튜브건 신문이건 온 기자들도 집단으로 나서가지고 네? 나서서 싸움질이나 하는 다른 얘기는 다른 기회에 얘기 드리고 이 아프리카의 민주주의 아프리카 민주화의 13년의 내일 모레가 이제 바로 13년이 되는 날인데 튀니지, 리비아, 예멘, 뭐 시리아 어느 하나 가릴 것 없이 전쟁이나 벌이고 있고 내전에 쌓여서 이건 뭐 이거 하려고 민주주의 했냐? 민주주의는 원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것이어서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